Times. 네, 이번엔 포플러 벌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영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IT 버라이티 키워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교영 씨하고 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뭐 교영 씨하고 지금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들 잉베이의 샤벨 잭슨으로 달리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교영 씨 또 근황 좀 얘기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교영 씨는 요즘 영화 계속 네. 지금까지 촬영했던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뭐 지금 개봉 정보라든가 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작년 10월에 이제 거래 완료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고요. 네. 이제 OTT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한예종 영화제에 악몽이라는 작품에 제가 이제 악몽 속의 괴물로 나와요. 분장 안 하고 이대로? 분장하고 나와요. 아, 분장하고요? 분장하고 나오고 네, 제가 노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노출을 해요? 네. 뭔 노출을 하는 거지? 홀랑 벗고 나오나 본데. 아, 홀랑 벗고는 아니고요. 네. 뭐 조금 입고. 네, 조금 입고. 조금 입고 나와요. 네, 조금 입고. 악몽인데. 예, 악령으로 네. 나온다고요? 네. 아, 정말 연기의 스펙트럼이 왜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넓은 건데. 그래서 그 거기 나오는 친구가 지금 오지율이라는 친구인데 우영우 아역. 아, 그리고 우영우 아역. 아, 그 더 글로리의 네. 그 글로리의 저기 연진이 딸. 연진이 나오, 딸. 네, 나오 맞아, 그 친구가 맞아.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친구의 악몽에 나오는 연진이 딸의 악몽에. 네. 야, 그렇군요. 연진이 딸의 악몽. 여기 아무나 나가도 악몽이야. 네, 네. 연진이 딸은 다 싫겠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악몽에서 뭔가 그 뭐 CG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입혀져서 뭔가 그렇게 만드나요? 실제로? 좀 판타지 같은 그런 느낌인가? 그냥 잘 모르 그것까지 어떻게 모르시는 아직 잘 모르겠고 스턴트맨들이랑 촬영을 해서 그렇군요. 네, 엄청 맞았어요. 뭘 막 폭력 신도 악령인데 맞아요? 네, 그 친구한테 맞아요. 아, 그렇군요. 굉장한데요. 네, 악몽이라는 네, 작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거기 주인공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주인공은 아니에요. 영화 제목이 악몽인데 거기 나오는 악령이면 주인공 아니야? 아니, 더 센 악령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보스는 아니고 저는 초반에 나오는 기선제압님. 아, 네, 아직 알겠습니다. 덩치가 크고 이러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저런 거 누굴 해하려다가 다치고 이런 거 있죠. 네. 네, 주인공을 해하려다가 이렇게 맞고 이런 거가 많아요. 빌드업을 위한 악령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작품은요? 작년 부천에 나갔던 영화들인데 부천 영화제에 나왔던 영화들인데 부천이면 그 앵간한 영화가 아니라 무슨 뭐 공포영화 아니에요? 네, 공포영화. 이상하다, 스펙트럼이. 네. 그러게요. 구인이라는 작품에서 구인. 네, 구인. 거의 무당 역할을 무당이요? 뭐야, 악령의 무당이 왜 이래? 네. 야, 자기가 잡는 거 잡히는 거 다 하네. 무당의 악령. 그리고 이제 신체 모험집이라고 이거는 사이더스에서 제작한 건데 거기서는 이제 토막 시체를 이제 조립하는 박사? 아니 박사는 아니고 그것도 사이비 종교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네. 그쪽 전문 사람. 그쪽으로 가 전문 배우 이상한데 약간 심령 전문 배우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해요 무슨 오컬트한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네, 개봉한다는 세계가 다 너무 강렬하네. 강렬하네. 그렇군요. 거래 완료에서는 진짜 일반적인 역할로 나오셨던 네.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게 마지막인가 봐요. 사람으로 나오는 건 그게 마지막인가 봐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니까. 아, 그렇죠. 처음 오디션 보러 가면 말투에 다들 놀라세요. 아 생각보다 네. 순해서 악령같이 나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순해서 그롤링 할 것 같은데 네. 수줍어해서 네. 악몽에서는 실제로 계속 그롤링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연기를? 야 이 새끼야. 야 그럼 진짜 배우도 참 극한 직업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도저히 아무나 저도 못하는 거고 막 고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고뇌하고 슬프고 막 아니면 막 발코드 하느라 막 일상이 막 지장이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자꾸 누굴 해하고 무당 막 춤도 추고 그래 무당 연기에 너무 몰입해갖고 메소드 하면 그것도 문제겠다. 일상생활이 뭐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벼루 맞아서 죽고 뭐 이런 거 벼루에 맞아 죽어요?
야, 이규영의 연기 인생 쉽지 않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아, 좀 너무 하드코어한데 뭐가? 제 아, 거래 완료 일단 많이 봐주시고요. 네. 네. 예. OTT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아, 네. OTT는 어디로 공개될 아, 예정인가요? 그거가 지금 협의 중인 거고요. 아, 지금 유튜브에서 5천 원이면 볼 거예요 아마. 네. 그렇군요. 저를 네. 위해서 5천 원 한 번씩만 써주시고. 네, 여러분들. 네, 리플 씨. 같은 거에 네. 네. 네, 내 얘기 좀 많이. 아, 교영 씨가 사람으로 나온 몇 안 되는 작품 네. 거래 완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나오는 네. 좀 특이한 역할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이 11명이라서. 아, 거래 완료. 그렇죠. 네, 네. 옴니버스식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교영 씨의 또 재미있는 연기 인생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네. 오늘 간만에 부업인 기타리스트로 네. 네. 리뷰 참여하셨는데. 네, 또 다음번에도 교영 씨에게 어울리는 기타들 잘 모아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잘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일찍 머지 않은 시기에 뵀으면 좋겠어요. 네. 막 2년 후에 보고 이러지 말고. 네. 아, 그리고 얘기한 김에 네. 지금 이제 제가 아는 팀 데디오 레디오의 네. 1집이 4월에 나올 것 같아요. 어, 그것도 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좋네요. 조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조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예. 네. 플라잉 독도 지금 플라잉 독도 준비 중이세요? 예. 지금 EP를 올 상반기에 낼 예정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엔잠로야. 너무 그, 일을 많이 해. 그러면 그 앨범 발매 전에 무슨 건수를 만들어서 몇 번씩 오셔야 되겠네. 오셔야 돼. 3월 달에도 한 번 오고 5월 달에도 한 번 오셔야 될 것 같아. 뭐든 신곡 발표도 여기서 하고 네, 아, 근, 네.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뭐 시온을 빙자해서 내 곡에 잘 어울리나 기타 체크하고 뭐 아끼면서 주는 나무 이런 거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곡은 아직 기타 녹음이 안 된 상태여 아, 그렇군요. 아, 저거 받아가서 하는 거 아니야? 좋습니다. 야, 이거 뭐 거의 뭐 시연을 되게 잘 활용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나올 그런 영화들에다가 네. 데디오 레디오와 플라잉도까지 네. 지금 굉장히 교영 씨의 커리어에 아주 많은 것들이 지금 상반기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 딩키 포플러 벌탑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9만원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의 전장 99cm, 무게는 3.61kg, 두께는 43mm, 12프레트 뚫려 76mm로 지난 시간과 세부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무게만 40g 차이 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탑에 포플러 벌탑이 올라가 있어서 모델명에 DKRP 리버스 헤드의 포플러 벌이라는 뜻이죠. 바디는 마호가니 사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5피스 메이플 월넛 조합에 4개 오일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고도의 쉴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역시 리버스 헤드 굉장히 공격적으로 위로 바짝 솟아 있고 헤드 매칭으로 포플러 벌이 여기 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40만 원이나 올라간 거죠. 그냥 벌 값에다가 헤드 매칭 값에다가 네. 들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 R3 락킹 너트에 너트 너비 42.86mm고요. 지판은 에보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샤크투스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샤크투스가 저기 지난 시간에는 12프렛에 하나 딱 들어갔잖아요. 얘는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 있습니다. 1프렛부터 네. 지판공률 반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305mm에서 406mm로 가는 혼합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4 전보 프렛입니다. 픽업은 브릿지의 디마지오 슈퍼 디스토션 DP100 픽업 4개는 디마지오의 PAF 프로 DP151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5A 픽업 셀렉터가 네. 1단에서는 풀브릿지고요. 2단에서는 브릿지 이너사이드죠. 3단에서는 투험, 4단에서는 넥 이너사이드, 5단에서는 넥 픽업인데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중강약, 강약, 중강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한 볼륨 차이를 보여줬는데 이번 시간에도 똑같을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브릿지는 고도의 GE1996T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 보니까 이게 10개거든요. 차카투스가? 네. 네. 딱 40만 원 차이 나니까 이게 하나에 4만 원씩인 것 같아요. 아, 샤크투스 하나에 이빨 값이다. 벌값 아니고 네. 이빨 값. 알겠습니다. 네, 좋은 네 주장이었어요. 들어볼게요. 네. 네. 하도 커갖고 소리가. 하고 막 못 치겠어요. 못 치겠, 무서워서. 네. 지난 시간에 잡아놨는데. 이게 근데 하이가 더 잡혀 있네. 2단은 왜 센 거야? 2단은 왜 센 거야?
이게 이너였죠. 네, 이너입니다. 브릿지 이너. 진짜 세다. 아. 샤크 투수가 많아서 그런지 아파. 어. 좀 더 매워요, 느낌이. 이게 훨씬 큰데 좀 뭉툭해 갖고 네. 괜찮네요. 어우. 아. 이거 하나인 거예요. 네. 네. 아. 그나마 얘가 힘이 제일 덜하긴 해요. 물론 마샬 가면 소용없긴 한데. 그나마 리듬 치면 어울리는 건 얘밖에 없어. 야, 다프트 메탈이 돼 버리네. 네. 1.5입니다. 예. 네. 아~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정돈됐네 소리가. 바로 비교해 볼게요. 네, 1단으로 바로 비교해 볼게요. 네. 과연 벌탑이 사운드의 차이가 있을지 똑같은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 저게 게인이 더 많이 없는데?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정돈이 더 됐네요. 우영씨가 정리했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네. 저게 레이어가 한 겹 더 있는 느낌이네요. 네, 사운드에. 네, 네. 이게 조금 뭐랄까 게인이 조금 더 많은데 좀 부드러워. 네. 어. 똑같은 거 다시 한 번. 근데 지금 클린턴 그거 있는데 클린턴. 어, 그죠. 한 단계 더 겹이 있고 살짝 부드러워요. 하이가. 사운드에 영향이 있네요. 2단 가볼까요? 네. 줄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좋아요. 네, 여러분 볼륨을 줄여 쓰시면 됩니다. 개인이 쉽게 줄질 않아. 개인 블링을 합니다. 풀 볼륨, 네? 풀 볼륨으로 조절해 보시죠. 가운데. 네.
그거네. 그 악몽 같은 기타네. 뭐 볼륨을 줄이나 뭘 하나 다 그롤링이야. 악몽. 뭐 퍼즈 건 거 같은데. 자, 듀얼리스트 있습니다. 마샬 팬더로 돌아와서 듀얼리스트로 갈게요. 네. 마샬 게인입니다. 살짝 그 네. 부스트를 밟아 놓은 건데 네. 밟아 놓은 걸로 상당히 충분히 게인이 빠지고요. 지금 하나 더 넣으셨나요? 여기 좀 과하네요. 네. 저기서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가면 네. 조금 과. 소리보다는 그냥 마샬 날개인에다가 부스트 넣은 소리가 훨씬 좋네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메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클린톤 쓸 수 있는 거는 4단밖에 없는 관계로 네, 4단에 넣고 클린 됐다. 레드락스로 해줘.
메탈 캘리포니아.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건요, 그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 아, 심포니 오브 네, 디스트럭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 얼마 전에 그 정 실장님 있잖아요. 네, 예. 네, 결혼식 하셨는데 신랑 입장할 때 이걸 틀고 입장을 하시더라고요. 아,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 네, 신랑이 네, 파괴 교향곡을 네, 틀어놓고 입장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the man. 네, 그러면서 입장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시연으로 멋지게 잘 들어봤습니다. 교영 씨는 입장할 때 뭐 틀고 입장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아, 입장할 때는 그냥 입장곡 틀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퇴장, 예. 네. 퇴장할 때 뭐 하셨어요? 퇴장할 때도 그냥 예. 네. 행진곡. 행진곡. 예. 네. 네. 그렇군요. 뭐 별거 특이한 걸 별로 안 하셨군요. 은근히 했을 것 같은데. 오셨었죠. 예, 네, 저 갔었죠. 아, 근데 저는 준비를 안 했는데 네. 그 녹음실 이제 사장님과 네. 뭐 다 이렇게 음원을 유출하셔서 저희 노래 그 고마워라는 곡을 관객들이 다 같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네, 알아서 불러, 그냥 해주셨군요. 네, 불러주셨어요. 다 그걸 미리 이제 관객들하고 네. 작당을 하셨나 보네요. 전 몰랐는데 이런 네. 또 감동 이벤트를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신랑 입장곡으로 좋은 네,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 잘 듣고 왔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이요? 네. 네.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아, 탑이 그래요.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네,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요.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좀 더 개인향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공존하기 힘든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느낌이라 네. 저는 부드럽고 강력한 딩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부드럽고 강력한 딩키. 네. 첫 번째 딩키는 뭐였죠? 정교한 딩키. 정교한 딩키. 네. 오, 정교하고 부드럽고. 기타가 좋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게 조금 더 범용인 것 같아요. 네. 뭐 범용? 조금 더. 조금 네. 더. 네. 조금 네. 조금 약간 더. 좀 메탈이고요, 메탈. 아,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6점, 평균점 77.5, 교영 씨는 9.0인데 9.3, 네, 마음속으로 9.3, 네, 1점 더, 0.1점 더, 네, 그렇습니다. 교영 씨는 살짝 마음속으로 좀 올라갔고요. 저희는 78에서 77점으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사운드에 대한 평가는 더 좋았는데 일단 가격이 좀 올라갔고, 그러니까. 네, 디자인적인 임팩트는 오히려 저쪽이 더 강했기 때문에. 네. 네, 퍼플러버를 저희가 뭐 이제 처음 보는 거였으면은 야 이쁘다 했을 텐데 이것도 좀
포플러볼이 거의 다 이 디자인으로 나오니까 예, 살짝 네, 질려 네, 이제. 질려 그래. 그렇습니다. 한 여러 번 본. 네, 바닷가에 그 있는 그 모래 그 섬 같은 네, 느낌이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저 디자인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야 이쁘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안 들고 네. 그냥 익숙해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MJ 시리즈 딩키 DKR, DKRP 같이 보셨고요. 교영 씨의 상반기에 또 많은 대단한 활동들을 응원을 하면서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교영 씨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영 씨 뭐 마무리 인사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기 먹는 날 꼭 빼먹지 말고. 알겠습니다. 고기 먹는 날은 꼭 이규영부터 부르는 걸로. 네. 그럼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버즈비 TV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